이제 오늘은 이제 을목. 을목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제일 많이 닮은 거지, 을목이. 근데 인간도 어떤 인간? 네? 이겁니다. 자, 봐봐. 우리 옛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묘지 앞에서 했잖아. 그거 왜 하는 것 같아? 맞아. 그게 맞는 건데, 그더 깊은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애가 돼서 태어났잖아. 강아지 같은 것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신경을 덜 써도 자생으로 살아남을 시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갓난 것이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나무를 심어도 이제 막 심은 거는 물잘 주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야 그다음부터 물안 줘도 되거든. 얘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인간도 그 3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엄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는 우리가 1년 되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3년 정도만 키우면 이제 더 이상 안 키워도 되는 거야. 아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물도 그런 동물 있잖아. 자기가 살 정도 혼자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시기. 그게 갑목하고 을목의 차이야. 이 갑목일 때는 생기를, 젖을 줘야 되는 거요. 근데 을목은 이젠 필요 없죠. 그게 시기로는 언제? 아니, 우리 1년 시기로는 언제? 충분이잖아. 이때 이후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얘기야? 충분 때 밑에서 올라왔잖아. 이때는 이게 올라오는 순간 이거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생해라. 그게 을목이다. 여러분. 이해되죠? 갑목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을목인데 옆에 갑목이 있으면 어떻게 써? 이제 고추 모종 심을 거야. 고추 모종. 그 옆에 뭐 박아? 갑목 있는 거요. 갑목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갑목을 뭐 옛날에는 동양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을목은 이게 줄기거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을목이 갑목이 없는 을목은 있잖아요. 에? 맨땅에 헤딩하는 을목인 거야. 맨땅에. 자, 갑목은 위로 갑니다. 을목은 옆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수하는 상하 운동을 하는 거죠. 목금은 좌우 운동을 하는 거야, 좌우 운동. 그러니까 이 좌우 운동이 무슨 삶이라고? 생명의 삶이야. 그러니까 목하고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정신보다는 어떻게 뭐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고. 그러니까 을목은 갑목이 있는 사람은 뭐 갑목은 교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정신이 나오면 아카데미를 가는 거고 을목이 있는 사람은 이케아를 가는 거야. 이해돼?
굶은 생활용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막 나왔으니까 을목이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햇빛. 병화 좋아하겠죠, 병화. 이거만 있으면 이제 끝장인 거야. 요게. 그죠? 근데 병화만 있으면 안 되지. 을목이 번지는 거잖아. 이게 있어야 된다고. 넓은 땅이 있어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을목은 막 감아가지고 막. 그거에 또좀 고급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잘하려면, 이거잖아. 을목. 이거 양권이잖아, 이 양권. 그죠? 딱 을목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인 거잖아. 음권은 어떻게 된다고? 갑목, 정화, 기토, 임소, 신금. 이거야. 이거 양권. 이거 음권. 그러니까 양권의 시작이 언제부터? 춘분부터. 그 다음에 끝이 언제? 추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음권은 추분부터 다시 춘분까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 쉽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자르면, 묘, 유. 여기서 나뉜다고. 여기가 양권이고, 여기가 음권이고. 이게 우, 자.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가 음권이고, 여기가 뭐라고? 요거. 여기가 뭐라고? 이거. 요 음권 양권을 항상 생각해야 돼. 살면서. 이거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해라.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살을 붙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갑목이 뼈대면 을목은 살 붙이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시라, 항상. 이걸 나무의 개념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을목은,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웃기는 게 있어. 이거야. 삶이거든, 살. 영역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죠? 풀떼기들끼리. 같은 풀떼기들끼리 경쟁하는. 그게 인간이네, 인간. 에? 누가 잘하나? 그 언제부터 경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초등학생부터. 이해되죠? 집에 있을 때는 갑목의 환경이야.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을목의 환경인 거거든. 그죠? 친구가 생기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을목이요. 그게 을목의 삶이야. 이제 그게 초등학교부터 시작돼가지고, 언제? 죽을 때까지? 언제? 정년퇴임까지? 그러니까 일해야 되겠죠, 일.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갖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거 강의를 안 했어. 십성. 그러니까 일간의 십성. 요거 예전에 다 강의한 겁니다. 예? 일간마다 십성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겉심리 이제 속심리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양의 심리, 음의 심리, 요런 것도 됩니다. 그 심리의 기준이 갑목하고 경금이야. 금의 입장에서 십성을 돌리면, 천간 십성을 돌리는 거는 속심리고, 갑의 입장에서 천간 십성을 돌리면, 그거는 이제 겉심리가 되는 거야.
뭐 처음 듣는 모습처럼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봐봐. 자, 갑목 입장에서 그러면 을목은 뭐냐? 겁쟁 거잖아. 그다음에 병화는 식신이야. 정화는 상관이야. 그죠? 무토 편재. 그다음에 기토 정재. 그다음에 경금 평관. 신금 정관. 그렇다고 이거는 뭐야? 그러면 비견이죠. 그죠? 이게 겉심리라고. 그러면 갑목은 비견이 겉심리야. 오케이? 그 을목은 겁재가 겉심리라고. 병화는 식신을 닮았다고. 정화는 상관을 닮았고, 무토는 편재를 닮았고, 기토는 정재를 닮았고, 경금은 편관을 닮았고, 신금은 정관을 닮았다. 이게 겉심리. 다음 속심리는 뭐냐면 경금 입장에서. 경금 입장에서 갑목은 뭐예요? 편재.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재. 경금 입장에서 이거는 병화는 평관.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정관. 이거는 편인. 그렇지. 잘 아네, 이제. 이게 뭐 어형 부형인지 십성 연습하는 거야. 이건 정인. 그렇지. 요거는 이제 비견이 되겠죠? 자기니까. 요거는 겁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이제 각 일간별로 요게 요 십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다른 것 때는 그 원래 일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갑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갑목의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야. 편재는 어떤 거? 비견은 자존심이잖아. 자기 뚝심이잖아. 그게 갑목이 평두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잘 안 굽힌다 이런 거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그다음 편재는 뭐냐면 넓게 이렇게 보는 거야. 넓게. 다스리는 것도 되고 공간감각도 되고 갑목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넓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목은 뭐냐 이거야. 겁재. 경쟁해야 되는 거요. 초등학교 들어간 거야. 그게 인간이니까 경쟁하는 거요. 하나만 태어났으면 그냥 경쟁할 일도 없는데. 많잖아, 사람이. 그죠? 그 겁재야. 서로 앞을 다투어. 막, 지금 봐봐. 막 잘하지? 막.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풀떼기들이야, 풀떼기들. 막 아주 그냥, 나중엔 그냥 막 소리 없이 잘하는 거야. 막 이제. 그러니까 을목이 진월되면 양인이라고. 4월달이, 지금 이달이 제일 치열하게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겁재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라는 거는 재물을 겁탈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겁재는 그런 거야.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인식한 성분이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라고. 이걸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비견은 나 혼자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일단 우선이다. 겁재는 남도 있더라. 그 남도 있으니까 남을 위하기도 하고 또 남보다 잘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이. 그게 겁재 기질이요, 여러분. 그럼 겁재는 남의 것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보심도 돼요. 양보심도 되는 거야. 쟁취심도 되는 거고 양보심도 되는 거야. 내게 능력이 있으면 쟁취하는 거고 너가 있으니까 에이 내 것도 주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제란 말이야. 정제. 그죠? 정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자랄 땅은 있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최소한의 땅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네 땅, 내 땅 이렇게 내가 선을 딱 긋는 게 정제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인간의 이케아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 정제 기질이 있으면 어떻게 가가지고 백화점 가겠어? 이케아 가겠어?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을목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편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죠. 알뜰살뜰. 그러니까 저 국민성이 어디를 닮았어? 일본을 닮았단 말이야. 일본.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잘 번져나가죠.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게 짝짝이 된 게 을경합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라는데 풀떼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나무가 될 것이냐. 자, 이게 을목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갑목이 있는 을목이야. 맞잖아. 가지가 있는 나무라고. 가지 있는 나무. 가지 없는 나무도 있잖아. 그냥 그 풀이야. 그럼 을목이 금 없으면 그러겠죠. 갑목 없으면 그러겠죠. 아니, 1년생도 있고 막 다년생도 있고 막 그러잖아. 다만 이제 생활력은 굉장히 강한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곡이라 그러고 이걸 직이라 그러거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옆으로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겨울이라든지 이제 가을에 조금 그 위험한 부분이 있지, 봄에 태어난 을목은 안 죽어. 아주 막 친 이겨도 안 죽어요. 맞잖아. 이치에 합당하지. 진월의 을목이 죽나?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자월의 을목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늘. 축월의 을목은. 근데 질겨. 인동초처럼. 그럼 을목은 병화 하나만 있으면 살아. 을목은. 그렇잖아. 병화가 살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병화는 금을 막는 거거든. 싹둑하려고 하는 게 병화가 막아준다고, 그걸.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십성으로는 상관이라도, 상관이다 하면 식상은 내 기운을 뺀다고 생각하잖아요. 을목은 그게 아니야. 병화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모든 겨울에 얼어 죽는 것도 지켜주고, 금으로 이게 딱 잘리는 것도, 말려주는 것도 지켜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 하나 딱 가지면 어떤 거? 생활력이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을목을 보면 인간의 삶이 보여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얘기했잖아, 봐봐. 자, 을목인데 금이 있으면, 자, 을목인데 병화가 있다고 쳐봐. 자, 을목이 병화를 좋아해? 금을 좋아해? 병화를 좋아하잖아. 근데 금이 없으면 이게 뼈대가 없는 거거든. 그럼 두 개 다 있어야 돼. 아니, 자, 을목이 열매나무라고 생각하면 경금 있는 거잖아. 그럼 경금 크려면 병화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상존해야 되는 거잖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무슨 뜻이야?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 병과 약이 다 있는 거야. 이러면 상관경관 해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에 막 그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12구설이 막 끊이지 않는, 그 시행착오를 그만큼 겪는 거지.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그게 인간이다, 이거야. 아픔과, 희망과. 이걸 더 강하게 하면 이게 두드려 맞을 것이고.
이걸 더 강하게 하면 이게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적당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뭐냐면 이거야. 대나무 같은 거란 말이야. 자랐다가 마디가 생기고. 자, 병화 보고 자랐다가 요것 때문에 마디 생기고. 마디 생기고. 마디 생기고. 오케이? 이게 인간의 삶이잖아. 거기에 또더 웃긴 게 있어. 개수. 그러면 개수하고 또 병화하고. 이거는 공부 뭐 이런 거잖아. 양 내가 잘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 같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걸어? 눈병 걸리는 거야. 시력 감퇴되는 거고. 아니, 말 갔다가 흐렸다가 하는 거잖아. 말 갔다가 비 왔다가. 말 갔다가 비 왔다가. 근데 다 필요한 거죠? 어제 비 왔잖아. 얼마나 잘 자라, 이제. 그러면 개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잘하려면 병화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요놈들이 서로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간격 유지하는 게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지혜야.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돼야 좀 인간다워요. 이게 있으면 대중성이 있어, 대중성. 그러니까 이거 을목이 이걸 딱 보잖아. 그러면 간격 유지를 해. 많이 이렇게 가 봤거든. 퍼져 봤거든. 간격 유지가 어떤 거냐면 그게 습 조습을 컨트롤하는 거야. 습은 어떻게? 붙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붙고 어떨 때 떨어지는 거를 아는 거야. 응? 그런 게 이제 한단조습의 성격인데, 뭐, 그까지 또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가끔 그좀 분입학 못하고, 아, 전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막 눌러붙는 것. 아, 그 남녀 관계도 그런 거요. 좀 적당히 이렇게 붙을 때좀 붙어야 되는데 맨날 집에 못 해가지고 달라붙으면 욕 나오는 거지. 그런 조절을 못하는 거라고. 무토가. 이 그런 조절로 하는 거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가 딱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이. 근데 또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 다섯 개또다 있어도 좋다. 그건 아니야. 하나만 또 있으면 또 그게 또 매력이 될 수가 있어. 그게 개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음양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을목이 이렇게 수가 많으면 이게 우울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걸 말려가지고 화를 봐야 이거거든. 이게 그냥 우리가 자 을목이 병화 있거나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수생목이잖아. 목생화잖아. 그러니까 을목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니까. 그죠? 그거 필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사주에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을목일간이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이거 안 의지가 있으면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에 좌우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갑목 일간이다 하면 음권의 글자를 잘 봐야 되고, 근데 갑목 일간인데 주변에 양권 글자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양권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죠. 기초가 돼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건물로 치면 뼈대가 돼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
교육이라든지 뭔가 선도하는 거 앞서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이요, 뒤처지는 사람들이요. 앞서가는 사람. 그래, 이 공부하면 앞서가는 사람이 그 갑이에요. 갑 공부, 갑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갑목을 나의 갑목을 받으러 온 사람, 요 양, 갑목 기운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럼 그갑 기운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지주해주고 이끌어주고 산소가 돼주고 희망을 불어주고 살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살리고 죽이고야, 이거.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아, 거기 인사신이잖아. 인사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진짜 그래, 나. 승질나면 반 죽여. 그래놓고 살린다. 을목의 가장 큰 약은 이겁니다. 이게 약입니다. 을목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일간이 만약에 시에 병화가 있다. 자식이 약이야. 월에 있다. 부모가 약이야. 그런 겁니다. 여기 뭐 갑이 있다. 어떤 거예요? 부모가 뼈대야.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을목이 뭔가 저 사업을 하고 싶다. 기본은 해준다는 뜻이야. 갑목이 길을 내준다는 뜻이잖아. 뼈대는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건물은 빌려 건물 빌릴 전셋값은 준다는 얘기야. 만약에 가게다 하면 가게값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될수 있어. 이렇게 이걸 또 십성으로 탁 들어가면 부모인데 형제도 될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경건. 이거는 뭐냐면 부단한 노력이야.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는 약되는 거잖아. 을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무가 봄에 뭔가 꽃을 피워가지고 가을 돼서 추수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럼 뭐야 그게? 한 방에 하는 노력이 아니잖아. 봄에서 가을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을목이 무관 을목들 있잖아. 무관 을목 저번에 내가 옛날에 강의했었는데 무관 을목 관이 없다. 경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착각하느냐면 토마토 탁 해가지고 바로 심어가지고 기다린다니까. 바로 나올 줄 알고. 그런 감각을 모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경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있겠죠? 아, 봄에 심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 돼야 나온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가을 동안 열심히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하겠죠? 그런 심리인 거야, 여러분. 이걸 그냥 정관, 합,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을목이 경금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야. 노력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내가, 대나무처럼. 힘든 것도 어떻게,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고생도 결국은, 그 마디가 되는 거니까. 을목이 단단해지는 거니까. 뼈대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오행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을목이 또 개수를 보거나 임수를 볼때 있잖아요. 요거는 감성이라고 해. 감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갬성이라고 해, 갬성. 이거는 이성이야, 이성. 그런 게좀 틀려요. 근데 이게 총명한 건지 이게 총명한 건지 이거는 이게 정보의 밝은 거거든. 굉장히
예? 을목이, 을목, 그러니까 임수는 어떤 거냐 하면, 오만, 그러니까, 외장하드 같은 거야. 여러분. 임수는 외장하드 같은 거야. 용량이야, 용량. 지식 용량. 모아놓은 거. 임수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 근데 엄청나게 모아놓은 거죠? 용량이 똑똑한 거잖아. 상식이 많고, 세상 크게 볼줄 알고 이런 거야. 이성적인 거죠. 지식 같은 거죠. 계수는 지식이 아니지. 그 지식이 이제 지혜로 변한 거잖아. 느낌, 촉 이런 거. 근데 옛날에 그 올린 게 뭐, 계수는 아 느낌 삘이잖아, 촉이잖아. 사랑. 그런 거.